네,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요제 목표 전장 난이도 상황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facing a bomb threat against a high value target. It is crucial that you choose an entry point that minimizes your exposure to enemy fire and the time it takes to reach the bomb and disarm it. Repelling is the quickest way to traverse the building, allowing you to bypass corridors and stairs. Once you reach the target, you will need to disarm a bomb loaded with an unknown chemical compound. We have equipped you with a diffuser. Set it near the bomb to intercept the signal. Protect the diffuser while it completes the sequence. Game 끝나고 게임 시작됩니다. 왼쪽 상단에 목표가 있고 탭키를 누르시면은 목표를 좀 더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력 50% 남은 상황은 모두 공통적인 상황 목표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적이 폭탄 해체를 장비 적이 폭탄 해체 장비를 손대게 못되게 하는 것이랑 그리고 월샷 두 번 하는 겁니다. 지금 폭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폭탄이 있는 위치는 A 쪽에 있고 그리고 2층이 있습니다. A2층 사무실. A2층 사무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은 오른쪽 2층 비자 오피스 2층입니다. 이쪽이죠. 여기 의자 뒤에 여기서 레펠을 타시고 오른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왼쪽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울이고 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여기에 한 명이 있고 여기 한 명이 서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왼 오른쪽으로 가서 얘를 잡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까 전 거기 위치에 있던 여기 위치에 있던 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대로 하면은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소리를 듣고 와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상황에서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많이 다르게 AI들이 사운드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그에 맞춰서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보이면은 무조건 쏴요. 진짜 실제로 멀티플레이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지금 한 명 한 명씩 암살을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물론 보시는 분들도 샷발이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암살을 하는 편이 상황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실전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A 설치 있는 A 폭파 설치 있는 데로 가셔서 해체를 하고 그다음 설치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쏘시면은 됐었지만 지금은 못 해요. 만약에 하신다면은 들어가는 순간 세 명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을 우여곡절 끝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설치함과 동시에 바로 A로 진입하기 때문에 웬만한 2층은 그러니까 바로 A로 진입할 수 있는 2층은 바로 다 잡고 가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 X자 밑에 표시 맞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 있는 Y는 전부 다 부셔두는 게 좋아요. 특히 여기랑 여기요. 그리고 지금 떠트려주고 리인포스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이거 랜덤이에요. 참고로 만약에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쪽 모서리에 이쪽 데스크에 앉아서 앞을 보고 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리인포스가 되어있다 지금 상황처럼 하면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앞을 보시고 쏘시면 돼요. 이렇게 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2층에 남은
적들은 여기 3명밖에 없어요. 안고 이쪽에서 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좀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쪽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AI들이 저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구멍이 그러니까 되게 민감할 정도로 AI들이 반응을 정말 제깍제깍 잘해요. 레페를 타고 왼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비스틴 빼서 잡고 잡아줍니다. 제가 좀 반응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있었지만 계속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전 난이도가 아닌 전장 난이도 상황에서는 웬만한 적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샷을 했다거나 구멍을 뚫었다거나 근처에 있는 뭐 아군 중 그러니까 뭐 AI로 따지면 아군이겠죠. 아군 중에서 에페아가 죽었다 하면은 그 죽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전 상황처럼 원래 여기 있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애인데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 한 명 앉아 있던 애를 이쪽에서 월샷으로 죽였거든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얘는 보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옮겼다가 제가 쏘는 걸 보고 이렇게 쏜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설치를 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위에서 레펠을 하고 거꾸로 보면서 폭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셔서 폭탄을 바라보느냐.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쪽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가셔서 폭탄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를 하고 바로 타주셔야 돼요. 잡고 만약에 저 창문에 있었다면은 정문이 훨씬 더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레페를 타고 있는 저를 보겠죠. AI들이 그러면은 바로 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레페를 타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상황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난이도가 좀 더 쉬웠던 반면에 세 번째부터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AI들이 실전 난이도처럼 짜여지지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되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낸 소음에 일일이 전부 다 제깍제깍 반응을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형식처럼 어디에서 월샷을 쏘고 어디에서 월샷을 쏘면은 좀 더 플레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 상황부터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트리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물론 이 트리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1층부터 2층부터 싹 훑고 들어가서 좀 더 안전하게 폭탄 해제 설치를 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샷발이 좋으시다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뭐 창문을 깨고 쏘시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월샷 그리고 사플 그리고 소음을 그리고 내가 낸 소음을 되게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음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소음기 없어도 그래도 좀 더 소음을 좀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뛰어다니는 걸 하지 않고 걸어다니고 앉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조심히 걷고 그리고 브리칭 차지 같은 경우에도 브리치 차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을 경우에만 브리치 차징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브리칭 차지를 하고 내가 근처에 소음을 내면은
AI들이 그쪽으로 계속 바라봐요. 브리싱 차지하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리 있을 경우에 브리싱 차지를 하고 그 다음 소음이 잔잔하다 싶으면은 AI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폭발을, 네, 그러니까 폭파하는 쪽을 바라보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월샷 같은 경우에는 한번 쏘고 바로 근처에 적 있으면 바로 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멍이 뚫린 쪽으로 계속 쏘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쪽.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무튼 이렇게 세 번째 사원까지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점수는 55점 주네요. 13명 사살. 그 처음에 실전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실전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깨고, 그러니까 폭파 설치가 있는 방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서 폭탄 설치를 하면은 거의 한 8명 정도는 와요. 실전 난이도, 전장 난이도에서도 그대로 오기 때문에 8명은 바로 상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바로 정면에서. 근데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했던 영상에서는 총 3명밖에 안 왔어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레페를 타고 다시 내려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좀 안전하게 그 폭탄 장비 해체에 손대지 못하게도 하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을 수 있는 포멸을 통해 월샷을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진입하고 라인 클리어를 했을 때 했으니까 모두 다 완성을 한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